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겠죠? 네. 자, 이제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영양 판정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식사의 요법 할 때 한번 언급을 했고, 또 간간이 고급 영양학 할 때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이에요. 하나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할 텐데, 특별히 여기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거기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폼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야 개념이 서거든. 그걸 이용해서 영양 섭취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사했는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연령대랑 조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아실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에 식사평가와 신체 계측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문제를 알아내는 직접 조사 방법 4개를 쓰시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직접 조사는 제일 먼저가 순서대로 신체 계측이 있고 생화학검사가 있고 임상조사가 있고 식사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우리 아까도 직접 했는데 아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처음 만났으니까. 아, 이래갖고 탤런트 못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조사가 있다는 말은 간접 조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조사를 할 때는 주로 개인에 대한 어떤 결과, 영양의 문제를 발견하고 싶을 때 직접 조사가 나가는 것이고, 간접 조사를 하는 것은 주로 단체, 그룹의 문제를 진행하고자 할 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조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을 재보고, 피를 뽑아보고, 털을 뽑고, 이상하네, 털을 뽑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먹은 거. 그러니까 다 그 사람과 대면을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을 한다면, 간접적인 것은 그렇게 그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주로 환경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환경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이다. 환경, 영향이 포함되어져 있는 조사를 우리가 간접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죠. 보건 통계 조사가 있어요. 이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인구 동향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 시설 같은 것들. 그 주변의 것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 수급 공급. 수급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여건이 어떤지, 이 물건을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급식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어져 있는지, 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식 행태. 간접 식 행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간접 조사 자체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비영양적인 면을 고려한 조사예요. 이게 비영양적인 것, 우리가 지금 영양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간접적인 것은 비영양적인 것을 고려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인구, 보건시설, 구매여건, 급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고, 식행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또 있죠. 하나는 사회경제적, 또 하나는 사회 문화적, 또 하나는 지리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것은 주로 소득에 대한 것, 환경이 어떠냐에 대한 얘기들을 해준 거고, 문화적인 것은 종교, 관습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다. 그 지리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주로 볼 텐데, 이것은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어떠냐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접조사와 직접조사가 개인이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조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접적인 조사에 있어서도 일부분은
개인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 아직은 우리가 하진 않지만 영양 스크리닝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간접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 영양에 대한 판정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양 문제를 알아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것이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7쪽의 17번 문제. 여기 있죠, 그죠? 17번 보면 영양조사 내용 중 사회경제적 상태, 사회문화적인 조건, 지리적 조건 등의 조사를 통해 영양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 도구로 이용이 되는 조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건 뭡니까? 식행태 조세가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물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실시하는 식사조사법과 대상 연령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볼 텐데 이게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게 떠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를 탁 누르면 뭐예요? 영양에 이 위쪽으로는 건강에 대한 게 있어요. 몸에 어떤 뭐죠?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한테 관련된 건 이런 문제들이죠. 영양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영양 조사에 관련된 것이 세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이. 이게 국민 건강 영양 조사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영양 조사는 식생활 조사, 식품 섭취 조사,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식품 안정성 조사.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 조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네 가지죠. 이름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식생활, 식품 섭취, 그다음에 식품 섭취 빈도, 안정성이 있는데 이게 1번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식생활과 식품 안정성 조사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안정 1번, 2번, 3, 4로 치냐면 1번과 4번이 하나예요. 한 그 안에 이 두 가지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데 내용을 보면 최근 1년 동안 빈도에 대한 겁니다. 최근 1년 동안에 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최근 1년 동안에 대한 얘기가 쭈르륵 나오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영양 표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지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 식생활 조사라고 해서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응답하십시오. 그랬어요. 얘네들이 말을 해야 돼,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 연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서는 식품 안정성 조사죠. 그러니까 이 위쪽까지는 아직 식생활 조사인 거야. 그러니까 식생활 조사는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2개월부터 이제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를 누르면 식품 섭취 조사표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무슨 음식을 대충 어떻게 먹었고, 이걸 이렇게 다 적는 거지. 적어서 이제 코딩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식품 섭취 조사표예요. 가구별로 나오는데 이것의 제일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저런 게 한 몇십 장, 네다섯 장 있다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식사 조절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질환이 있습니까? 평소 식사에 비해 어떻습니까? 뭐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십니까? 임신 수유 중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는 것들로 해서 아까 번호로 치자면 2번 문제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사 섭취 빈도 조사표인 거죠. 이건 여러분들 많이 해본 거죠. 식사, 섭취, 쌀밥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건 섭취 빈도 조사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쭈루룩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체크마크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런 동의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나의 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죠. 동의함. 카드 사면 동의해야 넘어가기도 하고 로그인 하려면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검진조사에서 키 이런 건 만 1세 이상입니다. 만 1세 쭉 다 나오죠. 폐기능.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조사하는 항목이 검진조사는 만 1세부터 진행이 되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 있더라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빠졌네. 섭취 빈도 조사.
섭취 빈도 조사, 24시간 해상법에 관련된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안 넣은 것 같아요. 어제 하루 동안 먹은 걸 적으세요라는 문항지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걸 가지고 지금은 7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건 최신이기 때문에 7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2번을 보시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실시하는 식사조사법과 대상 연령을 쓰시오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먹었던 것들이 제일 처음에 24시간 해상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연령대는 아까 봤더니 만 1세 이상 아이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완전히 이제 항목이 바뀌어서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 있었죠.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은 왜 내가 봤을 때하고 다르게 나오지? 아, 여기 있네. 만 19에서 64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섭취 빈도 조사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 어제 하루 동안 조리하신 음식의 내용과 분량. 어제 하루 동안 쓰라 그러면 우리 뭐예요? 24시간 리콜이죠. 그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한다.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빈도법이랑 24시간 해상법이 주된 방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 연령은 24시간 해상법을 이용한 것은 만 1세 이상이고, 식품 섭취 빈도조사법은 아까 봤다시피 19세에서 64세가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더라.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서요. 다음 영양소의 식사 내 섭취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생체 지표를 쓰시오. 뭔가를 먹었는데 그거를 그 식품 속에 충분히 있었나 없었나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 묻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대부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소변을 통한 그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하는 답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적어보세요. 24시간의 소변 속에 있는 질소량을 생체 지표로 쓴다. 24시간 동안 모았던 소변 속의 질소량.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소변 속에 있던 나트륨의 양. 칼륨도 24시간 소변 속에 있었던 칼륨의 양을 섭취량을 이제 비교했을 적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육류는 24시간 소변 속에 있는 3-메틸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식사 내에 있는 섭취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4번. 다음은 12세 남학생인 연우와 경수가 일주일간 섭취한 에너지의 일일 평균값이다. 이 결과에 따라 영양교사가 영양 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두 학생에 대해 각각 두 가지 조사만 실시했다. 가장 조사 항목이 잘 된 것을 선택을 하시오. 가장 이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조사한 거는 신장하고 체중밖에는 없어요. 그랬을 적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에너지 섭취량이랑 에너지 섭취 비율이에요. 그 비율을 쭉 봤더니 좀 문제가 있죠. 지금 경수가 좀 문제가 있고 탄수화물이 좀 낮고 지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연우 같은 경우는 2300에 표준편차 1200 또 경수는 2250에 표준편차 180이에요. 그리고 신장 160에 56 또 161에 51이면 비만은 아닌 거죠. 정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무슨 문제점을 찾느냐. 일단은 제일 먼저 찾아냈던 것이 경수가 지금 음식을 어떻게 질적으로 어떻게 먹는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연우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표준 편차가 뭡니까? 평균값에서 각각의 점들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고 이거를 단순히 그러면 연우는 2300에다가 1200을 먹었던 4500 먹을 적도 있었고 1100 먹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게 무슨 이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시험을 쳤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를 쳤는데 뭐 30점 맞았다. 큰일 났네. 70, 뭐 얘도 70, 80 이렇게 맞았다. 그랬을 적에 평균을 구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있고 이제 평균이 있다면 평균이 80이다. 근데 이제 얘가 80이고 얘가 90이고 얘가 70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얘가 얘보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10만큼 작아요. 얘는 얘보다 플러스 10만큼 작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더하면 안 돼. 0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을 제곱을 해요. 절대값이 아니고 제곱을 해. 그럼 100이 되겠죠? 얘도 100이 되겠죠? 그 둘이 더하면 200이 돼. 그리고 세 과목을 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도 워낙 숫자가 크단 말이에요. 왜 숫자가 커졌냐? 얘를 제곱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숫자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그 뒤에 붙은 값만큼 멀리 갔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 값들의 성격이 합쳐진 것에 대한 게 표준 편차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맞아. 평균에서 많이 떨어졌구나, 큰 수면. 그건 맞는데 그 숫자만큼이 이만큼 갔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평균 값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크다는 거는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는 많이 먹을 때와 아주 안 먹을 때가 많구나.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경수 같은 경우는 섭취 비율이 우리가 제시했는 그 에너지 섭취 비율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그렇다라는 걸 봅니다. 그랬을 적에 무엇을 구할 건지 한번 볼게요. 연우와 경수는 모두 식품 섭취 빈도와 신체 활동량 조사가 필요하다. 신체 활동량 조사가 필요한 거는 얘들이 비만하다면 얼마나 활동량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건데 봤더니 기초조사에서 비만이 아닌 걸로 우리가 대략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 활동량을 할 필요는 없고 식품 섭취 빈도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누구한테 쓰는 게 더 좋겠어요? 조사하는 게. 경수죠, 경수. 얘는 지금 음식을 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주로 지질이 많은 식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연우와 경수는 또 모두 폭식 및 결식 스트레스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폭식, 결식 이런 거는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가 문제가 되는 아이는 누굽니까? 연우예요. 그래서 연우에게 해당되는데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이고, 연우는 식품 섭취 빈도와 신체 활동량 조사, 경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 조사가 필요하다. 생활 습관은 지금 아니죠. 여기서 알 필요가 없고, 연우 같은 경우도 신체 활동 조사, 비만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인데 한번 볼게요. 연우는 폭식과 결식 스트레스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 왜 얘가 이렇게 먹는 양의 편차가 심한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경수는 식품 섭취 빈도가 어떻게 편중을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식습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침 조식을 결식을 하고 점심을 많이 먹는다라든지, 먹는 것이 고기 위주로 많이 먹는다라든지,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될 것이 식품 섭취 빈도와 식습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틀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밑에 거가 없이 이 문제만 제시를 하고 지금 이제 본인이 영양 교사라고 한다면 연우와 경수에게 어떤 조사법으로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각각 제시한 조사법에 장점과 단점을 3개씩 쓰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만날 문제들은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내가 얘가 표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폭식과 결식이 많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써야겠다 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에너지 섭취 비율이 다르니까 그 다른 것들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식품을 어떤 비율로 먹고 있는지 조사해야겠다 해서 이 식품 비율,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넘겨볼게요. 다섯 번째. 5번. 영양교사는 초등학교 급식소의 잔반 중에서 채소 반찬이 제일 많은 것을 보고 학생들이 평상시 채소 편식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식사 조사법은 뭘까요? 24시간? 얘 뭐 채소 편식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러면 무슨 뭘 얘기하냐면 식사의 패턴이 얘가 어땠는지를 알아보는, 그동안 얘들이 어제 내가 엄청 채소를 싫어하는데 어제 엄마 때문에 콩나물만 해서 밥을 먹었어. 그럼 나는 채소 편식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장기적으로 봤더니 채소 반찬에 잔반이 많이 나온 거야. 그럼 장기적인 걸 알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24시간이 맞을까? 식품 섭취 빈도법이 맞을까 하면 뭐가 더 장기간이에요? 섭취 빈도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조건을 준 것이 돈이 없나 봐요, 이 학교가. 하루만에 하라 그러잖아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하루 동안 먹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조사 기간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부를 안 하면 엄마들이 싫어하거든.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루씩 빼먹고 이틀씩 나가면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만에 끝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큰 집단에서, 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 필요하다. 자, 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봅시다. 식사 섭취의 자세한 양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용이 됩니다. 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은 특정 지역사회 주민의 식이 패턴에 근거하여서 개발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개발 문항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화된 식품 섭취 빈도법이래요. 이게 가장 큰 힌트죠. 식품 섭취 빈도법은 양적 평가가 아니에요. 양적 평가는 뭐뭐가 양적 평가입니까? 24시간 또 식사 기록법. 그거는 정말 적는 거니까 양이 나오죠. 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섭취 빈도법은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통일 거다. 식품 섭취 빈도법이다. 근데 식품 섭취 빈도법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앞에 붙었어. 단순화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것이겠죠. 식행동 조사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다음에 MDFIX는 교육 대상자의 지방 섭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뭘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에서 개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정하는 단계를 알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과연 식사를 얼마나 먹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MEDF 이게 다 뭐의 약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M은 뭡니까? Meat, E는 Egg, D는 Daily Product, 그래서 유제품 종류, F는 프라이드 푸드, 튀긴 음식. 그 다음에 것이 I는 구운 음식, 인베이크드. 베이크 한다는 것은 굽는 데죠. 인베이크드 푸드에서 I를 땄고, C는 컨비니언스 푸드, 그래서 편의식, 사 먹는 것들 속에 얼마나 지질이 많이 있는지. 테이블 팻은 식사, 테이블 위에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스낵. 간식 종류를 이제 해서 콜레스테롤의 주요 근본이 되는 것들을 구분해서 섭취 빈도로 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점수화한 것이에요. 점수로 만들었어요. 이 메디피트는 점수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였고, 또 다섯 번째 봅시다. 암과 관련해서 식사성 위염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당근, 양배추, 시금치, 토마토, 늙은 호박, 간 등의 식품 목록을 가지고 조사한다. 자, 이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조사법은 목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먹는지가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임산부다. 그럼 임산부가 철을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딴 거 할 것도 없고 철하고 관련된 것만 질문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특이한 것은 점수화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점수화했나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그냥 이걸로 우리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데서 나온 건데 다른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당신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yes 하면 2점을 주는 거야. 이해가 돼? 이게 점수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몇 가지를 줬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영어를 샬라샬라 다 해서 뭐 했어요. 그래서 어지럼증 이 중에서 당신은 몇 가지 해당이 됩니까? 없습니다에다 체크를 하면 2점을 주는 거고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럼 1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화를 했는 걸 가지고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섭취 빈도법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뭘까요 그러면? 간이식사 조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이식사 조사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식사 조사법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하고 점수화된 것을 내밀면서 이것이 어떤 조사법인지 적고 특징을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1, 2, 3, 4, 5번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7번 역량조사 시에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는 잘 안 하죠. 전수조 예전에 제가 한번 영양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무를 할 때 계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수조사를 내가 했어요. 다 해서 다 쟀어. 알죠? 흰자 높이 재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래갖고 다 반품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날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계란이 계속 문제가 됐어. 계속 시정 요구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장 간단한 날 오후가 한가로운 날 검사는 하자 그래갖고 그분을 옆에 놔두고 같이 그러니까 막 그래서 아 제가 바꿔 올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지 말고 몇 개나 나오는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숫자를 세갖고 책 탁 피고 알죠 가운 입고 책 피면 멋있잖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대로 할 거니까 그러면 사장님 옆에서 쓰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했었어요 해갖고 한 10판 이상을 했는 거 그렇게 했어. 안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이 윗선 타고 들어온 분이야. 그렇게 온 사람이, 온 업체가 두 업체였어요. 쌀집하고 계란집. 아, 정말. 그거는 안 시킬 수가 없잖아. 뭘 해도 다 들어가는 거, 쌀은 특히. 그러니까 그런 집은 반품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목을 걸고 한번 해봤지. 아, 도저히 안 돼. 왜냐면 너무 조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비빔밥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다 5,000명 됐는데 제가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주방에서는 그냥 지단으로 하자, 지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뭐죠? 계란 마리처럼 해가지고 해갖고 잘라서 주자. 쉬운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특식이었기 때문에 잘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젊잖아.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래갖고 막 주방이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했어요. 해갖고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할까봐 우리 거기 직원분들이 제발 하지 말자고 그런 거는 막 계속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주방에서 그게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깨져봐봐요. 그러면 또 내가 지나가면서 가만 안 해서 좀 잘 붙이세요. 이렇게 이게 좀 살아있어야 폼이 나죠. 이렇게 하니까 막 본인이 좋은 게 들어오면 쉽게 될 텐데 안 되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또 4분이 막 일어나. 어떤 사람은 우리 영역사 말 들어야 된다. 그러고 또 그 와중에 조리하시는 실장님은 또 그 조리원들 편에 서가지고 나한테 와서 계속 꼬시죠. 막 그냥 계란말이처럼 해서 크게 붙여서 자릅시다. 그러면 또 고집이 있어. 안 됩니다. 막 그러면 또 안에서 폐가 막 나뉘어져.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가면 분명히 조리, 큰 데 가면 조리하는 팀의 팀장님이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립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노련한 농간에 놀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장하고는 항상 친해야 돼. 그 조리하시는 분들 이제 실장님이 남자분이 계시면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없다면 그 여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내 의견이 관철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들과 척을지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또 엉뚱한 데로 왔죠. 아, 전수조사하다가 왔네. 돌아갑시다. 7번. 전체 조사는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답이 부정확하대요. 그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랜덤하게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이 훨씬 정확성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들고 부정확한 방법이므로 역량조사에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안 하죠, 거의. 표본조사 중에는 확률에 따른 임의추출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기를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건데
무작위라는 이름에서 보면은 조금 그냥 막 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에요. 무작위로 하는 거는 그 안에 랜덤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감정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에 따른 이미 추출 방법으로 모집 단위의 성질을 대변할 수 있어서 위자는 빼야겠다. 모집단의 성질을 대변할 수 있어서 역량조사에 자주 이용이 된다. 신뢰할 만하다. 그 다음에 표본조사 중에 유의적인 추출법. 유의적이라는 것은 유가 있을 유고 의는 뜨드예요. 뜻이 있어요. 누구의 뜻이? 조사자의 뜻이 들어가 있는 표본을 추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무작위 추출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자의 주관에 의해서 표본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 집단의 성질을 대변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주관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보건복지부의 간부라면 각 보건소가 얼마나 역량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집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서 한 10개, 뭐 경기도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뽑을 건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는 집단에서 뽑겠다. 내 뜻이 들어간 거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렸는지 옳은지는 분발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내 머릿속에는 영양사가 있어야만 영양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표본을 추출하는 데는 이것은 무작위는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뜻이 들어간 거야. 영양사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영양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속에서 표본을 찾아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위에 있는 무작위 추출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라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역량조사는 조사 내용이 복잡함으로 경비, 시간, 노력이 절약이 되고 또 조사 결과의 집계, 정리가 단시간에 가능한 표본조사가 잘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질병과 시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가장 적절한 식사조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인 거죠. 왜냐하면 질병은 어제 먹은 것 때문에 오늘 탈나는 경우는 배탈밖에 없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그거 말고 지금 질환에 있어서 길게 나가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먹어서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라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